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11월 24일 배틀그라운드 신규 스킨이 출시했는데요. 신규 스킨 갑브이 스킨과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념하여 이상한 스킨이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상점과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가 따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스킨들이 출시했는지 함께 보시죠. 배틀그라운드 프로 선수 뽀에임의 갑브이 선수의 스킨이 출시했는데요. 점프스트와 엠포 스킨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갑브이 선수의 점프 수트입니다. 검은색 바탕에 화염이 화르르르륵 하고 용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오, 용이 엄청 멋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뒤를 돌려보면 갑브이라고 멋있게 디자인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검은색에다가 갑브이 로고 탁 박은 게 아니라 팔쪽 보면 이렇게 빨간색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중국인이죠. 예, 포임의 갑브이 선수인데 포임은 중국팀이에요. 예. 이번에 그 PGC 2021에 진출은 못했습니다. 갑브이 스킨은 지난번에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아니 한국 프로팀 선수들도 많은데 PO 선수 스킨이라던가 PO 선수 스킨이라던가 안 나오나요? 우리 한국 프로팀 선수들 스킨도 나오면 인기 많으니까 펍지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한국 팀 선수들의 스킨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갑브이의 M4 스킨입니다. M4 스킨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이건 반칙 아니에요. M4에 화염도 있지만 용도 있고 손잡이와 개머리판 부분에 용 비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표현이 잘 됐어요. 그냥 단순하게 텍스처만 놓은 게 아니라 질감도 표현해놨거든요. 한번 보면 보이시나요? 질감 표현된 거? 약간 조금씩 움직이면 그 빛의 굴곡 그게 보일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여기 빛의 굴곡 보이죠?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었던 스킨들이 중국 선수의 스킨이 나오니까 더 이쁘게 만드네? 허허. 한국 프로팀 선수의 스킨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달라. 한국 e스포츠 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음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스킨입니다. 90년대 감성의 영웅 패션이라는데 전자기령맨 의상 세트, 섀도우 스타 의상 세트, 크림슨 헥스 의상 세트 가격이 괜찮아요. 1500을 넘지 않습니다. 전자기령맨 의상 세트입니다. 가격은 1200지코인이고요. 내용물이 많아요.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네? 일렉트로마트 캐릭터 아니냐고 하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제가 랜선을 일렉트로마트에서 샀는데 딱 이 캐릭터가 생각날 정도의 디자인이었거든요? 완전 똑같은데요? 이 뒷광고 아닌가요? 세트로 사면 보너스 상품으로 헬멧과 배낭을 줍니다. 배낭 디자인은 번개맨이에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디자인되어서 진짜 번개 느낌이 잘 산 것 같죠? 오야 이거 남키가 입으면 안 돼. 아 이건 아니야. 남키가 입으면 안 돼. 섀도우스타 의상 세트입니다. 가격은 1100지코인이고요. 이번에도 가격이 저렴해요. 역시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지갑을 열어야 된다. 근데 이건 약간 어떤 영웅인지는 모르겠는데 닌자복 같긴 하거든요. 상의, 장갑, 하의가 포함되었고 보너스 상품으로 마스크와 배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배낭 디자인 괜찮은데요? 배낭 괜찮지 않나요? 오 배낭이 괜찮은 것 같아. 광택이 있고 그리고 질감도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괜찮은데요? 약간 캐릭터 상의에는 그 망사로 표현되었는데 섹시함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본 겁니다. 어 근데 신발이 없네. 신발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크림슨 헥스 의상 세트입니다. 야 이건 좀 그 19금 의상 아닌가요? 너무 야한데요? 옷을 입다 만 느낌? 그런데 섹시하네요. 이 위에를 뭐라고 말하지? 뭐 상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튼 상의가 있고요. 바지, 장갑, 신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너스 상품으로 빨간 가면을 주네요. 가면 무도회에 나가서 쓰는 그런 가면인 것 같은데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스킨의 주제는 90년대 감성의 영웅입니다. 빨간 코디 그리고 섹시한 코디를 원하는 분이라면 크림슨 헥스 의상 세트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신규 스킨이 출시했는데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2배 충전 지코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지만 깜짝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배틀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배틀 포인트 1로 밀스폰 쿠폰과 지코인 랜덤 상자 그리고 스프레이와 셔츠 매일 한 번씩 얻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니켈 지코인 랜덤 상자는 최소 30에서 7000 지코인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밀소품 쿠폰을 많이 주는데 굳이 지금 깔 필요 없죠. 나중에 성장형 무기 스킨이 새로 나오면 그때 써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나만의 상점도 출시했습니다. 오늘 뭔가 많이 나왔죠? 나만의 상점은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나만의 상점 구성품 함께 보시죠. 다이아 카드가 할인율이 높거든요?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유저마다 나만의 상점 구성품은 다르고요. 그리고 본인이 구매했던 스킨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만의 상점 구성품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대폭 할인된 나만의 상점 한번 열어보시고 구매에 필요하면 지코인 충전해서 구매하면 되겠죠?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아 이거 발음 겁나 어렵다. 크림슨 헥스 의상 세트입니다. 아씨 쓰쓰쓰 수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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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